내포 신도시에 충남 지역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전담할 진로융합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진로 설계와 상담을 진행해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해 미디어 아트 작가가 되어보고 스마트팜 설비와 로봇 수술 장비를 체험하면서 청년 농부와 의류인의 꿈도 키워갑니다. 미래 직업을 탐색해볼 수 있는 이곳은 내포 신도시에 문을 연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경험할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 진로융합교육원 와서 의학 관련된 분야에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경찰 수사 체험장,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수단을 직접 기획하는 곳까지 31개 진로융합활동 체험 공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 드론의 움직임을 직접 설계하고 작동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원을 중심으로 정보 소외 지역과 이주배경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진로 설계와 함께 도내 중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진학교육 위주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래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는 진로 교육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기존 진로 진학 시스템을 개선한 학생 진로 이력 관리 시스템과 충남형 대입 지원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